안녕하세요. 여누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는 단어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스트리크가 나오죠. 그리고 미스칩 나와요. 단어가 낯설죠. 미스칩은 많이 봤을 수는 있죠. 아무튼 미스는 잘못, 배들리, 나쁜 거고요. 칩은 원래 족장, 추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족장, 추장은 헤드,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머리라는 게 come to head 뭐 그런 것처럼 끝나다, 끝이라는 뜻도 있어. 머리는 앞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드름 같은 게 꼭대기 끝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장난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손실, 끝이 잘못되는 거예요. 미스치프, 손해보는 거, 그런 뜻도 되고요. 스트리크는 원래 줄이에요, 줄. 그래서 줄이라든가 쭉 이어지는 거, 번개줄, 그럴 때, a streak of를 쓰기도 하죠. 뒤에 이제, 라이트닝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한 줄기 쫙 번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리크는 뭐, 광맥이라든가 층이라든가 뭐, 광맥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장난기라는 뜻으로 쓰여요. 장난기로 이렇게 격음을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장난기가 맞죠. 뭐 어떻게 발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정도 염두에 두고서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ands are that important. 손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I saw that movie. Happy Feet라는 영화 나 봤어. 라고 미국인이 말한 거죠. Maybe they. 거기 이제 펭귄들이 나오는 거죠. 걔들이 teach me to dance. 춤추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아, 그랬더니 이제 꼬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로라인 said가 나오죠. 아이고, 역겁스럽다는 것처럼 좀 혐오스럽다는 듯이 that only pretend 나오는데 프리는 앞쪽으로 내미는 거죠. 척하는 거예요. 텐드, 텐데레, 뻗다이 뜻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wa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틀리는 것 같지만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가 흔히 하는 말로 pretend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거 가짜일 뿐이에요. 그냥 척하는 것 뿐이에요. Don't you know anything? 아는 게 없으셔. I guess not. 내 생각에도 모른다고 생각해. You'll have to teach me. 자기가 나 가르쳐주면 되겠네. 의자에 앉은 거죠. 그래서 빠르게 말한 거예요. Ask Montalvo. 우리 Montalvo 대장에게 물어보셔. 그런 거야. The ugly ape. 아, 그 원숭이 아저씨. 원숭이 생긴, 못생긴 원숭이 아저씨. She was smiling. 다시 웃은 거죠. He didn't like me saying that.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겠죠? 그쵸?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안 보이니까 또 내려가야죠. 안 보이니까 또 내려가야죠. 내려가 볼까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I'm afraid. 어쩌죠?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요. You have a mischief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적당한 단어를 집어넣으라는 건데 그냥 스트릭을 넣으면 돼요. A streak of mischief. 장난기가 있으시. 너 장난기가 있네. 장난 줄이 있어. 장난 기가 있어. 장난치는 줄이 있어. 미국 애들이 말한 거죠. I must speak to your mother. 거기에 대해서 네 엄마하고 말할게요. 엄마한테 따질게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브가 said dry를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And you don't. 너는 아니고? 자넨 아니고? 원래 이 미국 애들이 이 장난기가 심한 애예요. She gave Lorraine a hug. Hugging을 해준 거죠. Goodbye, Lorraine. I will see you in Atlanta. 애틀랜타에서 좀 보자 이런 거죠. Maybe you could come out to the lake. 호수가에 나와서 and meet my daughter. 내 딸 Jane. 여기까지 이게 소유격이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거예요. 동격이 되면서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서 my daughter하고 제인이 동격이고요. 여기가 apostrophe s로 apostrophe s로 전체가 묶인 거예요. 이렇게 제인의 개인 그리고 또 동격인 토비죠. 토비 볼 수 있어. She moved toward 문가를 향하면서 말하는 Goodbye, Miguel. 미구엘군 잘 있게. Take care of those hands. 부상당한 손 좀 잘 돌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이해되셨죠? 뭐 가벼운 걸 한번 알아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장난기 그럴 때
예, 영어로 끼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합지가 않아요. 이거 스트릭 오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표현법으로 괜찮은 거예요. 자, 더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고 탑 스트릭 나와 있고 해피 피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죠. 조지 밀러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귀여운 펭귄이냐 미스치프 이거 하나 알아보죠. 이거 해, 손해란, 악영향, 곤란한 일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게 가면 나쁘게 끝이 갈것 같은 거예요. 어? 나쁘게 끝이 갈 거. 신체기가 나쁘게 끝난 거예요. 제일 원인이 되는 건 좌우지간 그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끝이 나빠질 것 같다는 뜻이에요. 미스치프는 끝이 치프를 헤드로 생각해요. 그리고 헤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이 나쁜 거. 그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악이 없는 장난. 보통 어린아이들이 에 못된 짓, 응? 못된 짓, 응? 뭔가 손해를 끼치는 거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를 나쁜 의도를 갖고 badly chip 나쁜 끝을 의도한 거죠. 장난꾸러기 골치 아픈 놈으로도 쓰이고 의문사와 함께 쓰이면 why the mischief 이럴 때 mischief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why did you do that? 그리고 도대체 the earth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what the hell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어떤 mischief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역시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불어 발음 어쩌고 지저분한 거고요. 에이, badly 하고 칩이 머리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칩은 나쁜 주장에서 나쁜 끝에서 나쁜 셰프 우리 뭐 주방에서는 셰프라 그러죠. 그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칩 이거 어원을 잘 몰랐던 단어일 거예요.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이게 성취하다는데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여 획득하는 거. 공을 세운 끝까지 간 거죠, 이거는. 이거는 달성하다니까 끝으로 간 거예요. 어는 어가 뭐뭐에까지고요. 영어에서 잘 어는 이렇게 잘안 쓰죠. 치브. 요게 셰프. 치프 머리. 끝까지 가는 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프는 우리가 족장, 추장,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쓰이죠. 우두머리는 우리가 캐피탈 하는 카프트에서 온 거죠. 카프트. 근데 참 불어가 끼다 보니까 예, 지저분해졌는데 아무튼 헤드 머리에서 온 거예요. 프리텐드 애들이 사용할 때는 가짜의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스트리크 줄, 선, 층, 광맥 이런 뜻이죠. 경향 그래서 뭐 보통 어스트리크 오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뭐 게르마닉 어원이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스트리카 고대 영어 쓴 스트리카, 네덜란드 쓴 스트리크. 아, 독일어에서는 스트리치, 스트라이크, 스트로크하고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어원이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외우세요. A streak of light 그러면 한 줄기 비트. 그 다음에 A streak of good luck 1년의 쭉 이어진 거죠. 행운이 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기 그럴 때 A chip of 이거 오타를 쳤네. 칩이 아니고 어스트리코브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와, 이런 오타가 있네요. 자, 장난기 그럴 때 어스트리크죠. 어스트리코 오타입니다. 오타. 아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